직장인 수험생의 학습 경향 분석,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지, 또 자투리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작은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는데요. 최근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는 30대 후반 이상의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 최종 합격자 이 연령별 현황을 보면 25에서 29세가 3,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에서 35세는 1,416명, 36세 이상은 684명을 기록했습니다. 36세 이상의 합격자가 2018년 8%에서 2023년도 기준 12.3%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한 걱정, 여성 경력 단절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직업에 대한 고민, 업무 강도에 대한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이유로 많은 직장인이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직업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공부만 해도 1, 2년은 걸리는 시험인데 직장과 공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직장인 합격생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직장생활 중에 학습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수험 정보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할 뿐인데요. 직장인 합격생의 학습을 살펴보면 수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선택하고 수강한 강좌는 기본 이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강좌 중에서도 기본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기가 중요하므로 기본부터 탄탄히 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기초 및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커리큘럼대로 기본부터 시작하기 위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인 수험생이 일반 수험생에 비해 특히 더 기본 이론 강좌를 많이 선택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는 학습 부재 기간이 길어 기본기 부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가령 30대 중반의 직장인 또는 맘시생이라면 10년 이상의 학습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 이론부터 수강하는 거죠. 가끔 합격 수기에서 학습 시간이 부족해서 기출이나 요약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합격생 분들도 많은데 조사 결과 압축 요약 강좌를 수강한 비율은 9%, 기출 강좌를 수강한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수험 기간 중 직장인 공시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4.2%가 학습 시간 확보라고 답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에 쏟을 수 있는 일반 수험생들과 달리 직장 생활과 이 수험을 병행해야 되는 직장인 공시생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등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공시생은 부족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생기는 자투리 시간까지도 최대한 학습에 투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출퇴근 시 이동 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 취침 및 기상 직전 직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학습에 활용한다고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응답한 자투리 시간은 이동 시간이 44.9%나 차지했습니다. 자투리 시간 학습은 주로 별도의 노트나 교재 등의 인쇄물을 활용한 복습과 암기였습니다. 무려 62.8%의 비율을 차지했는데 아무래도 자투리 시간은 오랜 시간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념 이해나 문제풀이 같은 학습보다는 새로 공부한 내용이나 부족한 것을 암기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직장과 시험 공부를 병행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직장인 수험생분들을 위해 합격 인사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쟁률이 낮은 직렬 또는 병행 가능한 직렬을 함께 공부할 것. 공무원 수험생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은 공통과목 3과목과 전공과목 2가지, 총 5가지 과목입니다. 반면 3과목 또는 4과목만 준비해도 되는 공무원 시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무원과 계리직을 말할 수 있는데요. 군무원은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등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채용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공무원 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며 9급의 경우 3과목, 7급의 경우는 4과목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 검정제 대체로 일정 점수 등급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매우 낮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서도 행정직과 군수직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등으로 일반 9급 공무원 시험과 이 전공 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시험과 병행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출제처가 다르기 때문에 출제 경향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무원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병행하시는 것도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리직은 각 지방우정청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와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낮은 업무 강도와 영어 없이 단 4과목만 준비하면 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주로 경력, 단절 여성, 맘시생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시험인데 2018년도 이후 채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쟁률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도 시험부터는 한국사나 컴퓨터 과목 등에서 불필요한 공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험이 개편되어 출제된다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시간과 많은 공부량에 부담스러운 직장인 수험생이라면 해당 직렬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시간을 파악할 것. 이 직장인이 가장 힘든 점이 학습 시간 확보인 만큼 부족한 공부 시간에 얼만큼 집중해서 공부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공부, 퇴근 후에 취침 전까지 공부, 보통 이 두 가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질 텐데 개개인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시간대를 찾아 집중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간대에는 강의 수강, 문제풀이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휴식과 병행할 것. 직장에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고갈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30대 중반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체력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 그래서일까요? 학습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주말 내내 공부했다고 응답한 직장인 공시생은 37.1% 정도였습니다. 이보다 많은 51.7%가 토요일 주말 중 하루만 학습하고 하루는 휴식을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주말 학습 경향은 단기 합격생의 학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습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장과 수험을 병행하는 직장인 수험생일수록 무리한 학습으로 인해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휴식과 학습을 병행하며 컨디션 관리를 우선해야 목표한 수험 기간 동안 꾸준히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직장인 수험생은 저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인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마인드 컨트롤일 듯합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절실함은 줄어들고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하고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작도 어렵지만 완주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 단기 합격보다는 1, 2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는 순간이 분명 올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또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며 오늘의 합격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